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2019년도부터 단연간 매해 여름부터는 띠별 주역 운세 영상을 업로드 해왔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제 영상 시청 빈도가 높은 연령대를 중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띠별 주역 운세를 만들어서 올리니까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주역은 알쏭달쏭한 표현이 많은 학문이고 점서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고차원의 학문입니다. 늘 좋고 나쁨에 대해서 과감 없이 영상 제작을 해서 올릴 테니까 걸러서 필요한 부분만 취해주세요.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1995년에 태어나신 을해년생 돼지띠분들의 미리보는 2023년 주역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95년생 분들은 이제 바뀌는 해에 사업, 금전,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시점, 그러니까 개업 또는 사업, 여러 가지 금전의 흐름,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막히는 상황이세요.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되도록 시기 자체를 많이 어려우니까 조심해서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섣부르게 덤비다가는 손해가 좀 클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개업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사, 여러분들 사인하셔서 현금화 시키는 방안, 또 문서의 매매를 시점을 이제 이루는 부분, 매매운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문서운이라고도 하죠. 이동하는 부분, 거주지에 대한 이동, 사무실에 대한 매매운, 그리고 또 직장에 대한 이동운, 이런 것들은 이루어진다고 해도 되도록 이득을 보시려고 한다면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보류를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마음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현재 지금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만약에 뒷바라지 하시는 상황이 있다. 누군가가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 내가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쳐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누군가의 보호와 지원이 따라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운 자체는 합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이 없이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열심히 나 혼자서 두 가지를 하면서 이 시험을 준비해왔다, 이 취직을 준비해왔다라고 한다면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이동하는 정도는 가능하시지만 장수생으로 시험을 지금 현재 나 혼자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면 합격운이 좀 저조한 상황이고요. 바라시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가 좀 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 올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세요. 현재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연인관계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재혼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랑과 연인관계 등은 어려움과 힘듦 또 간섭이 많은 한이기 때문에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올해 가장 힘든 게 이런 것들 다 소용없고요. 건강이 가장 어려워요. 건강. 건강운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우리 95년생들 돼지띠분들은 좀 많이 아플 수가 있고 개인에 따라서 모든 띠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돼지띠분들 좀 많은 간섭을 받아요. 건강운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들과 재판이 걸려있다. 소송 중이다. 이런 부분들은 내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요소가 좀 많은 한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비구설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는 상황이 만약 생긴다면 내가 그냥 거기서 도피를 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여행이라든가 출장도 결정을 되도록 보류를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시비구설수가 좀 큽니다. 올해. 웬만하면 부딪히지 마시고 사람들과 선을 좀 긋고 거리를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큰 운을 가지고 제가 이제 월별로 이 주역을 응용한 주역 타로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직장운, 사업운, 그 다음에 건강운, 가볍게 애정운 이렇게 수순으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걸음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 땡스 버튼 통화 후원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이제 양력으로 우리 돼지띠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1월입니다. 양력인데 자,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에는 다소 좀 힘의 부침이 있는데 그래도 새로운 걸 하실 수가 있는 때예요. 우선 상반기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달이기도 하고 아직 사주적으로는 띠가 바뀌진 않았지만 굉장히 강한 운이 1월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속도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이제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본인이 직접 약간의 음주를 하신 상태에서 운전대 핸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실수를, 중대한 실수를 일으킬 수 있기도 하고요. 운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좀 그런 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런 조심하는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다거나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또 풍성함이 있는 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새로운 거 시작을 하신다거나 또는 이제 미뤄두었던 계획들을 일으키기에 적당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진짜로 띠가 바뀌게 되는 양력 2월달을 보시게 된다면 다소 이제 정체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2월에 이제 산 두 개가 포개어진 간이산이다라고 하는 개가 나는데 정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은 이제 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게임으로 치자면 게이지를 모으는 상황이거든요. 금전적으로는 당연하겠지만 같이 막히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산을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 형태로 지금 불리고 계신다면은 그 부분에서도 수익이 일정치 않고 좀 흔들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막 분산 투자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투자 쓰리자 막 하셔서 이 정체기를 어떻게든 이겨내겠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 운을 펼쳐봤을 때는 그냥 하나에만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3월 달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연결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연결이 되느냐, 탐닉하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그냥 이 특정 대상에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 우선 2월에 이어서 연결이 된다는 이 의미가 새로운 것을 내가 또 한눈 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럴 여유도 없겠지만 2월달, 3월달은 그냥 하시던 거에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외로 2월달에는 모든 부분이 정체기였지만 3월에는 귀인의 도움이 따를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흘려들이시는지는 마시고요.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 양심 이걸 철저하게 좀 따라주셔야 되세요. 확실하게 나는 사람을 보고 결정한다. 혹은 문서상의 팩트만 보고 결정한다. 이런 원칙이 있는 분들은 그 원칙 밖으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잠깐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그건 이제 손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돈들이 나갈 수 있는 달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또 4월달 살펴볼까요? 잘 보여도 제가 좀 들어 올릴게요. 4월달은 상반기에서 제법 이제 들어온 상황인데 돈의 밸런스, 돈의 흐름들이 이제 좀 안정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좀 구설이 생기겠네요. 이 4월달쯤 되면은 1월에 하셨던 일과 연결이 되는데 2월달, 3월달에는 정체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1월에 추진하셨던 일을 이어받아서 4월달에도 또 새로운 일을 확장한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사람들과 관계가 좀 단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새로운 관계로 방향을 트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인맥을 교체하는 시기가 드디어 4월달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상반기의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는 5월달의 상황입니다. 5월달 지금 보시면 어떤 특정 대상인가 지금 머리를 맞대고 씩씩거리고 지금 열을 지금 받은 상황으로 보이실 텐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놓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 그릇에 맞지 않는 초조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된다거나 시간이 촉박한데 엉뚱한 일에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그 손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무리한 일들을 벌이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추진을 한다거나 누군가와 또 어떤 가게나 사업장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흐름이 보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현명하고 노련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 5월달 같은 경우 혼자서 쩔쩔매지 마시고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도움을 요청을 해서 받으십시오. 세금 문제일 수도 있어요. 세금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죠. 6월달 상황도 볼까요? 자, 아이고. 자, 6월달 이제 거의 다 진행이 되는 상태인데 1월달과 아까 4월달에 새로운 일을 벌여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6월 달에도 순조롭게 내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간혹 잘 나가다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좀 부드럽게 상대방을 윽박지르기보다는 좀 부드럽게 내가 설득을 하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다가서야 유리한 부분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6월 달은 실제로 다른 분들께 또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껏 막 사거나 막 쇼핑을 즐긴다거나 흥청망청 지낼 수가 있어요. 좀 게을러질 수가 있거든요. 방만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6월 달에 연초의 계획이 모두 와르르르 무산될 수가 있거든요. 철저한 계획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6월 달에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나가는 일도 5월 달, 6월 달 좀 많아요. 그러면 7월 달에는 어떨까? 이제 휴가철이죠. 자, 7월에는 보시면 두 여인이 서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머리를 두고 포개어진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게는 화택교라고 하는 괴의 모습이거든요. 현재 믿었던 사람이 있다면 배신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밖을 보지 마시고 안을 보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아요. 사업장에서는 쓸데없이 매출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인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구조조정을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으로 충분한 일인데 세 사람을 쓰고 있다거나 그런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뛰어든 사업 분야 자체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너무 많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두각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다 생각하시지만 현재 조직에서는 본인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직을 혹시 계획하고 있던 분들 상반기에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서 23년도 상반기에 나는 무조건 여기를 떠나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실상 7월쯤 왔을 때 마음이 반반으로 갈릴 수가 있어요. 처음엔 무조건 나는 이 직장을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이 상태로라면 그냥 여기서 견디는 것도 나쁘지 않아. 굳이 내가 옮겨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도 반반이고요. 현재 있는 곳에서의 불만족이 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그게 7월입니다. 그러면 8월달 이제 입추가 들어와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와 함께하고 있는 카드 그림이 나왔습니다. 8월에는 상황 자체가 본인에게 이제 힘을 좀 실어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습니다. 사업상, 직장은 모두 다 순조롭고 또 실제로 자신감이 회복이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우 매우 순조롭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가 바로 9월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9월달은 우선 너무 느긋하게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8월에 이어서도 금전 상황은 여유롭습니다. 굳이 대출 때문에 몸매달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신데 내 실력이 과연 현재 받고 있는 연봉에 준하는가 이것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좀 반성하셔야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계속 생각해왔던 것들이 이제 상대방에서도 이득이고 나에게도 이득인가 이걸 좀 생각하셔야 되시고 운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1월달과의 운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9월입니다. 이게 제가 고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운 자체는 좋은 운이 맞아요. 사방에서 나에게 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도 순조롭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업 벌이시는데도 괜찮기는 한데 문제는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딱 각인을 하게 돼버린다는 거죠. 잘 풀릴 때 실수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노련한 사람, 나보다는 상사 또는 이제 그 분야에서의 최고 고수 이분들의 조언을 좀 따라서 더더더더 완벽을 기하시면 좋겠죠. 얼렁뚱땅 넘어가시면 안 좋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좋다라고 해석하기 좀 그런 게 이제 모여서 나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탁한 기운들도 같이 있고 나에게 들어오는 사람들도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손님들도 같이 들어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고 있고 일은 순조로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좀 골마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0월달도 한번 볼까요? 자, 10월달은 바람이 포개어진 모습입니다. 양력으로 이제 가을의 끝달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전달에 이어서 순조롭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력도 천천히 이제 쌓아서 9월 달에 제가 실력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
외부에서도 그게 똑같이 평가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시라라고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는데 10월에는 실제로 많은 기회들이 들어오고 제안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일을 다른 사람들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숟가락들이 다 모인 다음에 빨리빨리 추진할 수 있는 속도가 좀 붙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직을 예상하신 분들이라면 이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이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혹시 소개로 이어져서 내가 직장을 옮기는 경우라고 한다면 10월 달에는 그것이 나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감언이설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쁜 목적에 내가 이용이 되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력으로 이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달의 운도 보겠습니다. 천둥번개가 두 개 포개어진 진일해라고 하는 괴가 나는데요. 이 상황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어떤 제안이 빨리 들어오지 않거나 내가 기다리고 있는 답이 있는데 이걸 계속 지금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월 초까지 오지 않았다 해서 본인이 막 애달아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은 답변이 분명히 돌아오고요. 그리고 이것저것 막 일을 벌이게 되시면 11월 달에 분명히 하나 이상은 정리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11월에는 좀 멀리 내다보시고 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년 아니면 조만간 몇 달 후에 이루어지겠다라는 안목으로 좀 장기적으로 넓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내가 지금 현재 다른 일이나 다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좀 신비롭게 혼자서만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본인에게 분명히 약점으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게 되신다면. 마지막으로 12월달 이게 이제 하반기의 마지막 고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벽을 기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한들 이 12월달에는 욕심부리시면 안 되세요. 좀 냉정해지셔야 되시고 이기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신중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의 그 결정이나 이 판단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가능성이 많아요. 현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주시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2월달에는 안심하시면 안 되세요. 자, 이렇게 사업은 금전은 직장은 1년 동안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바로 건강운으로 가볍게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양력 1월달부터 건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양력 1월달은 우선 땅 위에 하늘이 포개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출발 자체는 순조롭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이 돼지띠분들이 기초 체력이 많이 약하시고요. 그리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기를 낳았는데 또 비슷한 감기가 온다거나 몸살 기운이 있다거나 1월에는 좀 수시로 아플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면역력을 좀 더 갖춰놓으시는 방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달 이제 띠가 바뀌는 상황 보시게 된다면 다른 건 괜찮은데 스트레스성,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주무신다거나 또는 이제 팔다리가 좀 저린다거나 또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아직까지는 좀 면역력이 회복이 덜 됐다.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3월달에 이어서 또 어떻게 되냐면 3월달은 전체적으로 이제 건강이 좀 회복이 되시기는 해요. 근데 예민해지시고 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양력으로 4월달이 되면 바야흐로 봄을 즐기셔야 되는 상황이신데요. 자, 지금 4월달은 대체적으로 건강은 하세요. 건강은 하신데 운적으로 좀 변화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과로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간다거나 이런 것도 이제 4월에 벌어질 수가 있어요. 본인의 운에 따라서. 그리고 5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이어지냐면 5월은 사실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면역력과 상관없는 일들이 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그런 건강의 하락이 예상이 되거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야근을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나의 식습관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6월 달에 와서는 이제 좀 줄이셔야 되고요. 드시는 것도 또 전문가의 그런 판단을 좀 받아서 꾸준하게 아팠던 거 예를 들면 뭐 치과 치료라든가 아니면 편두통이라든가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본인이 계속 만성적인 소변 색깔이 좀 이상하다거나 또는 좀 어지럽다거나 곧잘 어떤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만 되면 내가 간혹 현기증이 일어나서 좀 어지러워서 앉아야 된다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지러지라거나 심장이 아파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런다면 이걸 계속 무시해왔다는 그게 아마도 6월 달에 또 이상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때는 진짜 병가를 내고 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피해서 내가 요양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각별하게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6월 달엔 각별하게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 휴가철이 들어오는 게 이제 7월이죠. 7월에는 다행히도 건강적으로 이제 회복운이 들어왔어요. 회복, 그쵸. 이제 좋아진다는 의미긴 한데, 내가 게을러집니다. 7월에 들어와서. 그래서 음식이 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제 또 어떤 소화 능력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때도 7월에도 면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청결에 특히 이제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되세요. 평상시 좀 신경을 안 썼던 욕실 또는 싱크대 주변 이런 것도 좀 잘 신경 쓰시고 식자재 같은 것도 7월에 여름에 좀 살균 소독을 좀 자주 해주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8월 이제 가을 입추가 들어오는 달인데요. 전반적으로는 7월에 이어서 8월에도 아주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9월달 양력으로 내가 이제 하반기에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물이 두 개 포개어진 가미수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고비예요. 가족들에게 내가 알려야 하나?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노이로제 같이 어떤 뭐 이명 증상이라든가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또는 특정 부위가 계속 나는 통증이 느껴진데 뚜렷한 원인을 못 밝혀서 계속 병원을 바꿔보시는 상황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효과가 없고 차도가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좀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올해. 그리고 이제 9월달 지나서 10월달. 10월달 상황을 보면 다소 다시 또 운의 회복이 이어지는데 대체적으로 다시 건강하겠지만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를 그냥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근데 나머지 분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건강하신 상황이시고요. 그 다음에 입동이 들어오는 양력으로 11월 달. 자, 본인이 이미 가장일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아플 경우에는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아픈 증상이 다른 병으로 퍼지거나 확장이 될 수 있어요. 마치 합병증처럼. 좀 쉬셔야 돼요. 11월 달 상황 사실. 좀 적절치 않더라도 일주일, 단 일주일만이라도 본인을 위해서 강제로 휴식을 좀 가지셔야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습니다. 병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12월 달 마지막입니다. 자, 12월 달 보시게 된다면 이제 건강상으로는 꽃이 피는 상황. 이게 이제 12월 달 돼서야 돌아오는 부분인데 규칙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고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시간 맞춰서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 30분이든 20분이든 짧게라도 매일매일 시간을 해서 좀 걷기 운동을 하신다거나 그때는 휴대폰도 다 그냥 내려놓으시고요.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그 산책 나가실 때 강아지랑 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것도 산책은 그냥 따로 시간 빼시고요. 오로지 본인만의 감각에 집중하실 수 있는 혼자만의 운동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뭐 운동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걷기만 하셔도 돼요. 12월은 어쨌든 그런 생활을 좀 규칙적으로 하셔야 더 큰 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의 건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애정운 흐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애정은 양력 1월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달이기도 한데 서로 별 문제 없는
연애의 흐름은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동시에 다른 사람과 함께 좋아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나만의 일방적인 감정 속도로 그 사람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 때문에 상대방이 지쳐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버린다거나 뭐 예를 들자면 전 연인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내가 새 연인의 입장이 되었지만 그분이 나에게 지쳐서 전 연인에게 혹은 전 배우자에게 되돌아간다. 뭐 이런 흐름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이런 방해작용만 없다면 간섭만 없다면 전체적인 흐름은 아주 좋습니다. 또 아직까지 여태까지 짝이 없었던 분들도 1월 달에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띠가 바뀌어서 이제 23년도 해로 넘어오는 양력 2월 달 이제 또 어떤 흐름이 또 진행이 되냐면 지금 보시면 시계가 이렇게 지금 떠 있죠. 이건 이제 풍택중부라고 하는 괴인데 역시 1월에 이어서 2월 달에도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하고 계속 만나게 되는 흐름이 보여요. 그런데 1월은 이성적인 조절이 좀 가능했다고 한다면 2월 달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제어가 잘 안 되는 거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현명한 판단이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더 이상 심하게 좋아하면 안 돼. 아니면 선을 지키자. 또는 뭐 일주일에 몇 번 만나는 거 이런 걸 이제 정해놓으신 나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실 텐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행동과 판단을 좀 자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서로의 궁합이 다른 건 다 잘 맞는데 식궁합이 맞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사소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먼저 결혼을 하신 분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다거나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리딩이 됩니다. 그 다음 양력 3월 달로 넘어가면은 어떤 여인이 지금 물동이를 들고 있어요. 자, 택례수라고 하는 괴로 넘어왔습니다. 자, 물동이를 들고 있는 여인은 굉장히 현명해 보입니다. 우선 그 사람과 나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혹은 나이가 한 10살 가까이 혹은 10살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심하면 한 30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연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그런 건 전혀 개의치 마시고 우선 두 분만의 감정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정신적인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들은 부차적인 부분이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랑만 있다면 사실 극복은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쓸데없는 것에 좀 많이 방해를 받아요. 정작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고 사랑도 두 사람이 하는 건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맞추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믿음이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믿음이 깨지기까지의 과정은 그렇게 속도가 오래 걸리지 않아요. 3월 달에는 우선 두 분만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나와는 사실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면 끝도 없이 차이가 벌어지는 사람이라는 거. 뭐 종교가 맞지 않다든지 남자가 연하라든지 쓸데없는 잣대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다 버리시고요. 그냥 두 사람만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흐름입니다. 자, 4월 달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4월 달. 자, 화수미제괴가 나는데요. 역시 1, 2, 3, 4월 달 모두 다 내 마음과 잘 맞는 완벽한 짝을 만나게 된다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런데 1월 달과 약간 비슷한 흐름이 있어요. 지금 4월 달에도 이 사람이 전 연인에게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둘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둘 그냥 사귀는 게 그냥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이 계속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구설수가 약간 다르니까 철저하게 무시를 하시고 정말 아니다 싶은 것은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양력 5월달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냥 깊은 사랑을 하시는 모습이 짠나고 나타났는데 시간이 꽤 된 커플이라면 더 가까워지실 예정이시고요. 지금까지도 혼자 있었다. 난 지금 짝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사랑이 싹 틉니다. 썸이라도 타시게 될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6월은 본인 중심으로 철저하게 돌아갑니다. 나한테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좋아요 우리 사귀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더 기다리셔야 내가 원하는 짝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7월 달 들어서도 좋아요. 6월 달만 약간 흔들렸고 7월 달은 또 이제 괜찮은 짝이 나타나거나 혹은 곁에 계신 분과 금술이 좋은 상황으로 너무너무 뭐 더할 바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납니다. 완벽한 이상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특별히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사이는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만약에 7월에 만나게 됐다. 7월에 고백을 하게 됐다 그런다면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는 사이고요. 너무 편해서 내가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되시고, 만약에 영상을 보지 못하고 좀 늦게 발견을 하셨다면, 지금 녹화 시점은 2022년도 10월 2일 시점이거든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제가 이제 주말 들어가서 이틀에 걸쳐서 지금 녹화를 했는데, 만약에 이때 보지 못하고 지금 23년도 하반기쯤 가서 이 영상을 늦게 발견했다 하셨을 때 문제가 조금 생길 수가 있는 게, 8월 달로 넘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8월 달에는 너무 그 사람과 나와의 차이가 심한 거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어요. 처음엔 좋다고 해서 만났는데 외모만 보고, 외모나 취향, 어떤 겉모습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8월에는 너무 심한 격차 때문에 손을 떼게 돼요. 그래서 억지로 웃어주고 억지로 맞춰주고 이러시다가 이제 점점 상대방에게 내가 막 매달리게 되는 거죠. 아, 우리 뭐 결혼하기로 했잖아. 아, 우리 조금만 참으면 해외로 떠나서 같이 유학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다른 곳을 쳐다보냐, 다른 생각을 하냐 이러면서 자꾸 나에게만 좀 봐달라, 나에게 집중을 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8월 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9월 달은 또 어떻게 되느냐. 땅이 하늘 위에 포개어진 모습인데 이것도 괜찮은 흐름으로 아주 완벽한 흐름이거든요. 하늘이 밑으로 가는 것은 하늘은 가벼워서 위로 올라오고요. 땅은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서로 결국 만나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그래서 좋습니다. 매우 매우 편안하고 매우 매우 이상적입니다. 좋은 사람을 이어서 내가 소개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남녀 상관없이 의지하고 기댈 수 있고 내가 없더라도 나의 가정이 철저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상대를 만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로 양력 9월달. 그러면 양력으로 10월달은 또 어떻게 되느냐. 커피잔이 외롭게 지금 혼자 있죠. 짝으로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어요. 왜 그럴까? 우선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거죠. 게다가 잔이 지금 보시면 커피가 담겨있는 모습이 아니라 빈잔처럼 보이지 않나요? 생각할 시간이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다른 곳에 내가 막 지금 짝을 찾으러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현실적인 문제들, 상대방은 물질적인 것을 원하고 나는 정신적인 것을 원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결혼에 이르기 위한 혹은 연인이 되기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뭐 물리적인 거리도 있을 것이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출신적인 부분, 집안 환경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나랑 좀 많이 맞지 않아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즐기는 것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났을 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또 벌어질 수가 있고요. 11월 달에 또 이어집니다. 11월은 입동이라고 해서 겨울이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하트가 깨져 있고요. 드레스를 지금 짙은 의상을 입었는데 긴 머리 여인이 머리를 풀고 창밖을 멀리 바라다 보고 있어요. 이건 지금 좋은 징조는 아니거든요. 내 사랑이 너무 멀리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복잡하고 찹찹하고 뭐 심경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만났을 때 밥이 잘 안 넘어가고 불편합니다. 안 편합니다. 아픈 과거가 생각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분과의 그런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계속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가을쯤에 소개를 받았는데 여기 한 8월 달쯤 그분이 하는 말이 사사건건 허언증이나 뭔가를 포장하기 위한 어떤 진실을 덮기 위한 거짓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게 이어져서 결국 12월 달에 이제 또 이런 사단이 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 너무 비관적으로 막 어떤 복잡하게 여기 상황 끼워 맞추기보다 그냥 각자의 상황에 맞춰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지화명이 괴가 나왔거든요. 내 운 자체가 땅 아래로 깊이 꺼진다라는 뜻이에요. 어두워진다는 뜻이거든요. 밝음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그 사람과의 사건 사고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없는, 나는 그냥 그림자 연인처럼 그분에게는 방해가 되는 관계. 그 사람은 일반인이고 본인은 공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은 일반인인데 본인은 밝힐 수 없는 좀 떳떳하지 못한 직업군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제가 연인입니다, 제가 뭐 남편입니다, 제가 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고생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10월 달부터 진행이 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1년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용기 내서 상담 신청 해보세요. 예, 잘 맞추기만 하는 술사는 재성 중심이고, 마음을 이제 어루만져주는 술사는 인성 중심의 술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술사일까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